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지침 시행 속에서 창업을 목표로 전 재산을 건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송영길, 홍영표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거머쥐는 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이르면 4월부터 자치 경찰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조직과 운영, 사무 등을 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접종 명단이 확정되는 등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과 의료 파업 등의 변수 가능성에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해 2분기 바닥을 쳤던 인천 지역 숙박과 음식점업 창업 건수가 3분기에 접어들면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도매와 소매업 관련 창업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달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단순히 시대 변화가 이유가 아닌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창업 지형이 바뀌고 있어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접근 방식의 창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폐업이 많은 인천에서 코로나19로 초토화된 상권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공격적인 창업이 이뤄지면 올해 또다시 지역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까지 3파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5월쯤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인천지역 의원이 선출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뜨겁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정가는 최근 송 의원 측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주위에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홍 의원은 과거 원내대표를 지내며 보였던 능력을 당내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며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홍 의원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